이 식단에 지금 단백질이 없기는 한데 오늘 눈 뜨자마자 이 치즈랑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먹기로 했어요. 탄수화물 하도 먹었더니 더 먹고 싶나 봐요. 뭐 진짜 별거 없는데 아까 영상 편집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진짜 맛있어요.
안 돼요. 근데 양이 좀 적으니까 저처럼 토마토나 풀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1시 30분. 저 오늘 밥풀이랑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카페도 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오려고. 편하게 입었어요. 맨투맨이랑 청바지 큰 거. 갑니다. 안녕. 완전 대성공. 이 김밥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아. 조금 배 안 찰 것 같아서 청포도도 가져왔어요. 오늘은 월간 카페 촬영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급친구 마시기지만 이렇게 요거트만 간단하게 먹고 이따 카페 가서 음료랑 디저트를 먹을 것 같아요. 원래 급친구 때는 다른 컨텐츠 촬영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4월에 시간이 너무 안 나가지고 월간 카페 촬영을 오늘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요거트만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. 너무 귀여워.
이거 코코넛 청크는 제가 집에 있는 거 넣은 거고. 플레인 요거트인데 조금 그래도 꾸덕한 편인 것 같아요, 이렇게. 여러분, 지금은 2시 57분이고요. 저 이제 밥풀이랑 나가서 산책도 하고 카페 가서 영상도 마무리 편집하고 오려고요. 밥풀아, 산책 갈까? 여러분, 저 어제 저녁에 자격증 합격 소식도 확인했고 어제 또 야구가 이겨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닭가슴살 소세지 두 개랑 짜장본복을 먹었거든요. 원래 급진급하시기에는 디저트도 먹으면 안 되는데 디저트도 먹고 짜장본복도 먹고 이래가지고 하루 더 급진급발을 하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저는 급진급발 때 요거트가 제일 든든하고 맛있고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트를 추가로 구매. 샐러드 채소 믹스. 이것도 구매. 여러분, 궁금해하셨던 바질 근황이에요. 한 10개 심은 것 같은데 두 개만 이렇게 싹 나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. 단팥이랑 그릭 요거트 조합이 진짜 은근 너무 잘 어울려요. 오구. 여러분, 지금은 4시 반이고요. 토요일은 엄마가 5시 일찍 끝나서 엄마 데리러 갈 겸 밥풀이 산책하고 들어오려고요. 20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.
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.